지난 두 달 동안 집중호우에 이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채소류를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했습니다. 다만 사과와 배, 축산물 가격 등이 떨어지면서 올 추석 명절 차례상 부담은 줄어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윤소영 기자입니다.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둔 대전의 한 전통시장. 장을 보러 온 시민이 물건을 살핍니다.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물건을 선뜻 집어들지 못합니다. 집에 가서 풀어놓으면 먹을 게 없어, 쌍꾸나무. 세 사람이 먹으려고 그런데 딱 혼자 먹으면 맞아.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지. 지난 7월 집중호우에 이은 역대급 긴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류를 중심으로 시장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도매가 기준 시금치는 평년보다 3배 가까이 올랐고 오이도 90% 올랐습니다. 청상추와 배추, 무도 평년가 대비 50% 넘게 오르는 등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시금치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올라 아예 가져오지 않는 가게도 많습니다. 시금치는 저희 같은 경우도 아예 가져오질 않아요. 너무 비싸니까 사가는 사람도 없고 대파나 무 같은 경우는 비싸도 써야 되니까 그런 건 할 수 없이 가져와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. 이렇게 채소값이 오르다 보니 반찬을 만들어서 조금씩 나눠 파는 가게를 찾는 손님은 오히려 늘었습니다. 가정에서 꼭 소비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분으로 해서 조금씩 하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. 다만 올해 작황이 좋은 사과와 배 등 과일과 축산물 등의 가격이 줄며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2%가량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과 농수산물 할인 판매 등 추석 민생 안전 대책을 내놨고 통계청도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석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.